오늘 11월 30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에는 또 월요일에 그분이 계시죠? 네. 네, 항상 논란의 중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왜 갑자기 논란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아니야,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가져오는 권 기자란 뜻이지. 아, 논란 배달자. 배달자 정도만 하겠습니다. 배달자로. 아, 지난번에도 뭐 그러셨고요. 오늘도 한진 아시아나 얘기를 좀 해주시는 모양이죠? 아, 예. 근데 오늘 사실 준비한 얘기가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얘기를 주로 하고, 네. 그 논란이 되는 얘기는 조금만 하고 그냥 예고편 정도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예고편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경험이 많더라고. 짧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예, 네, 그 얘기 짧게 하고 그러면 네. 한번 저 배터리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그러면? 예, 이게 네. 그 오늘이 적이라 그래요. 법원에서 가처분 관련한 얘기를 오늘 아니면 내일 한다 그래서 오늘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분위기상으로는 한국의 이제 항공산업의 운명이 걸린 하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뭔가 좀 논란이 더 증폭이 되겠죠. 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한진칼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건데 그럼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을 3자에게 마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주식의 판례라 이거죠. 판례. 네, 판례. 예. 그러니까 상법에도 나와 있는 얘긴데 그 증자, 유상 증자를 할 때 그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주주들의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주의 권리가 뭐 배당받고 뭐 그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게 증자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 돈 필요하다고 자꾸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가 증자를 할 때 그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주주의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배타적 권리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권리라고 딱 느껴질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네. 이게 그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49, 51을 막 둘이 다투고 있는데 이사회를 장악한 쪽에서 야 나 친한 사람한테 주식 배정할래 그래갖고 신주를 친한 사람한테 배정을 해버리면 네. 이거는 이사회를 가진 사람이 거의 모든 주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제 3자 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다. 뭐 그러면은 야, 당장 돈 급한데 주주들은 돈이 없고 그럼 3자 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사실 주주들한테 먼저 혹시 돈 있으면 증자 좀 해줄래요?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은 정말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네, 밥그릇 싸움. 조원태 회장하고 삼자연합의 네. 밥그릇 싸움이에요. 네. 이 밥그릇을 누가 갖냐를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에 그 외적인 상황에서 그 항공산업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근데 밥그릇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 야 항공산업의 어떤 재편을 위해서 네가 밥그릇을 포기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양쪽 모두가. 네. 이게 설사 조원태 회장한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당신 나가. 그러면은 그거 나가겠어요? 삼자연합한테도 한국산업 발전을 위해서 너는 이거 포기해. 그러면은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동네에다가 좋은 도로를 내도 이 도로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거기 있는 우리 집 빼라 그러면은 또 싫잖아요. 근데 또 옆집 입장에서는 아유, 당신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좀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진 분위기로 되는 이유가 네. 그 이동걸 회장이 이제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딜이 무산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 자금 투입이 무산이 되고 연내 파산을 피할 수가 없고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항공업체 다 망한다는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도 망할 거고 사실 대한항공도 가만히 냅두면 망해요. 이게 자금 사정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직원들 월급 안 줘가지고 그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조금 잡히긴 잡혔는데 이게 프리캐시플로 이게 현금 흐름을 보면은 가만히 냅두면 살을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뭐 기간 산업 안정 자금을 필요해서 비롯해서 뭔가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동걸 회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사실상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서 읽혔냐면은 네. 이거는 법원을 약간 좀 압박하는 압박하는 느낌이다. 발언일 수 있네. 좀 더 세게 말하면 협박이 되는 거고
그냥 조금 톤을 낮추면 압박이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게 가처분을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괜히 가처분 인용해서 항공사는 망한다 그랬으면 자기가 항공사는 망치는 판사를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딜을 짠 사람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딜을 짠 게 잘못한 거지 판사가 그거 판결해서 항공사를 망쳤다 그러면 판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가처분 판결의 기준을 보면은 네. 1번 목적이 정당한가. 아, 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의 목적이 정당한가. 예, 가처분에 네. 대한 판결 기준을 그 판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1번 목적이 정당한가. 2번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이 적정한가. 3번 대안마다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 테니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판결의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상조의 그러니까 사고의 순서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목의 우선순위로 따지게 되면은 1번으로 목적이 정당한가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은 당연히 정당하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누가 그거를 아 저는 항공산업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고의 순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목적이 정당한가에서는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라는 부분에서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다들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이 적정한가. 이게 신주 발행이라는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KCGI는 자기네들도 돈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단에서 일단 그러니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단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거고 KCGI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보도자료 낸 거에서 보면은 글로벌 항공산업 재편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결권을 갖지 않고 대출이나 우선주만 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게 했었고 국유화를 염두에 둔 국가들만 의결권 주식을 가져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단에 적정하지 않다라는 걸 3자연합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신주배정에서 합치는 그 방식을 산업은행에서 제안을 한 거고 2번에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3번에서 효율성 차이가 클 텐데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러니까 2번에서도 쟁점이 되고 3번에서도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항공산업 재편의 필요성을 좀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사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골치 아픈 게 예를 들어서 3자연합이 이제 가처분을 뭐 가처분 해달라 그랬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신주 발행 그냥 하도록 하자라고 하면 신주 발행을 한들 아직 네. 그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는 3자연합이 거기서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껌껌이 딴지를 걸 건데 네. 그러면 산업은행이 생각했던 어떤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 딴지를 걸 수단이 적절한 게 있나요? 가처분 기각이 되면 주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 주성할 때부터 주주총회를 할 때부터 거기서 뭐 거기서 명부를 요구하고 근데 그거가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지분이 저쪽 지금 현재 경영진의 우호적인 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가처분하는 건데 뭐 그게 넘어간들 아주 중요한 정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딴지 걸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딴지 걸까 중요한 사항에 딴지 걸 수 없는데 네. 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했던 방식이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약간 침해하면서 이걸 효율적이라고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 과정이 반드시 효율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KCGI는 뭐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대출로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아 이게 아까 지분율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47대 41인데 여기가 사는이 40%가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사는 플러스 조원태 회장이 한 48% 정도가 될 거고 나중에 3자 배정을 하게 되면 네. 그럼 KCGI 3자 연합이 4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역전이 돼요. 산업은행 네. 이쪽에 서게 되면. 근데 KCGI에서 의심하고 이제 여기서 반대하는 게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3자 연합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지금까지의 경영권 분쟁을 종결짓는 상황을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강성부 대표가 여기서 인터뷰 한번 했었죠. 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을 건데 이번에는 대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한항공의 아시안항공 인수에는 국민 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라는 본질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KCGI
입장에서는 이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면은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 자기들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뭐 명확하게 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경영 간섭이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산업은행에서 네. 이번 딜이 성사가 되게 되면 뭐 이사 세 명에다 감사에다가 경영평가위원회 윤리감시위원회 이런 거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KCGI가 설사 자기가 경영권을 잡더라도 이거를 감시 체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긴 해요.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경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혜가 아니라는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그 깐깐한 감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깐깐한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왜 조원태 회장에게만 있느냐 이게 KCGI의 입장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KCG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경영권 분쟁하는 거에만 좀 개입을 하지 말아달라. 예를 들어서 3월 주총원에 우리가 경영권을 갖고 올 건데 네. 당신들이 내세우는 조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조원태 회장과 똑같이 받아들이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저는 이게 그 꼬이게 되는 어떤 그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CGI도 사실 산업은행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설사 KCGI가 경영권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산업은행 지원 안 받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문득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98년 IMF 자금 받을 때 네.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와 이인재 후보를 IMF가 불러서 셋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서약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걸 잡은 사람이 나중에 뒤집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IMF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뭐 보수당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잘할 것 같으니 보수당 쪽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IMF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굉장히 좀 산업은행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금 당장의 급한 항공산업 재편을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썼다가 논란이 좀 됐던 표현이 재벌 중독 표현을 썼다가 좀 욕을 좀 먹었는데 이게 재벌 그룹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건 회장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우리나라 산업 중에 재벌 그룹이 아닌 데가 어딨냐.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재벌 지원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건데 권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아니요. 제 얘기 뭐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효율적인 건 알겠는데 대안에 대한 모색 없이 너무 쉽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같이 어떤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있는 상황에는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잡음들이 생기고 갈등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있고 산업은행 태도에서 자본시장 분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산업은행만 항공산업을 생각하고 나머지 주체들은 돈이나 좀 벌라 그런 투기꾼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전선을 넓히는 바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린 효과가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항공산업 재편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과정을 좀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한국 하여튼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재판이 된다는 거죠. 그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예, 그 판결 한번 저희가 나오면 또 한번 예.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배터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아니면 이제 절벽같이 생각이 드는데 네. 막상 나오게 되면 방법들은 또 만들어 냅니다. 네. 어떻게 짧게 좀 배터리 얘기 좀 한번 해 볼까요? 예. 네.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네. 되게 그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통계가 바뀌는 일이 있었는데 원래 3월 이후에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1위가 지속적으로 LG화학이었거든요. 9월까지. 네. 근데 갑자기 최근에 그 발표하던 단체에서 CATL이 1위를 한 걸로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꾼 거에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네. CATL이 1위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시간이 뭐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앞으로 중국 배터리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아 왜 그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두 번째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사 회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지금 6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서 단기간 내로 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이걸 다시 역전해가지고 1위를 차지해서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선두 그룹들의 어떤 그 해자가 네. 생각보다 공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두 그룹들의 예, 예. 뭐 CATL, 파나소닉, LG, SK, 삼성 이렇게 그리고 화재 사건 등을 비롯한 품질 문제 아니면 수율 문제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굉장히 좀 더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순서로 좀 얘기를 진행을 드릴 겁니다. 원래 3월 이후에 LG화학이 역전을 해서 계속적으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니까 CATL이 19.2기가와트로 1위를 차지했고 네. LG화학이 18.9기가와트 소폭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2위, 파나소닉이 17.5위입니다. 아, 17.5기가와트로 3위입니다. 그리고 4위가 삼성 SDI인데 5기가, 3위가 17.5기가고 4위가 5기가예요. 3위하고 4위 격차가 되게 많아요. 1, 2, 3은 비슷하고. 예, 예. 그리고 4위, 5위, 6위가 조금 이제 또 비슷하고 막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글로벌 넘버원 전기차 회사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세 개 업체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아, 그래요? 예, 4, 5, 6위는 테슬라에 아직 납품하고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사실 9월까지 누적 사용량 발표를 초기에 했을 때는 LG화학이 19.9로 1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CATL 배터리가 들어간 유럽 물량들이 좀 집계가 좀 덜 됐고 그리고 LG 코나의 일부 배터리가 LG화학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면서 수출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네?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달라지면서 배터리 회사들의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그 이전에 전기차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되게 그 뭐라 그럴까 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전기차 회사들이 실질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예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배터리 시장의 순위가 큰 의미는 없었어요. 아무튼 워낙 커질 시장이었는데 지금 네.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CATL 물량이 증가하게 됐던 거는 푸조의 전기차 E200, 그 208 있죠? 푸조 208. 네. 여기에 전기차 버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있고 중국의 전기차 니오의 ES6, 그리고 리오토의 리샹원의 CATL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전기차 회사는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리오토라든지 뭐 니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전기차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중국 거들, 중국 거, 예. 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CATL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 CATL 배터리를 채택하는 데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LG 화학이 납품하고 있는 데를 보면은. 모델 3는 잘 좋죠. 네. 르노의 조에, 포르쉐 타이칸 EV. 아, 몇 대 안 되잖아 그거. 타이칸 EV는 몇 대 안 되고 네. 조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네. 그 정프로님 전기차 많이 아시면 조에 같은 차가 앞으로도 되게 잘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 별로 안 들잖아요. 아, 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칸이 뭐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이제 타이칸이 뭐 부자들 좀 몇 개 장난감을 사겠죠.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ID 이트론. 아이디? 아, 아우디. 아우디 이트론. 예. 아우디 이트론이 이제 SUV잖아요. 예, 예. 크고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은. 비싸. 예. 그리고 포드 쿠가 PHEV. 쿠가? 이거 불난 거, 이번에. 아. 언제 때 쿠가야? 아, 쿠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예. 나왔어요. 아, 옛날 쿠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불나가지고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BMW 300인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보면 기아 니로 EV, 포터 2 일렉트릭,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등의 뭐 여기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굉장히 2세대로 전환을 하면서 품질이나 성능 면에서 개선이 많이 됐고 맞아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체가 네. 근데 이러다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월 판매 증가율이 보통 30% 이상씩 돼요. 그래서 그 주식들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잖아요. 리오 같은 거. 예. 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를 채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 CATL 거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서 누가 먼저 가고 있는지를 보면 중국 차들이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어떤 그 배터리 전용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마트 모빌리티 그 자동차를 컴퓨터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집중형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테슬라만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다가 이게 중국은 1차 전기차 시대를 넘어서 2차로 지금 2차 라운드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9월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 1위가 상하이 GM 우링입니다. 이게 잘 못 들어보시는 회사일 텐데 그냥 GM이에요, GM. 네. 상하이 GM인데 여기가 전년 대비 350%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력 전기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 아닙니다. 니온이 뭐 샤오펑이니 리오토 이런 데가 아니고 네. 그냥 꼬마 전기차 훈광이라는 전기차예요. 조그만 꼬마 전기차.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이요? 단돈 500만 원짜리가 3만 대가 51만에 3만 대가 주문이 됐는데 주행거리 170km밖에 안 됩니다. 도심형으로 그냥 쓰시는 거구나. 출퇴근용으로. 출퇴근용. 거의 건전지나요? 아니요. CATL 배터리 들어가. 아니 근데 배터리가 그만큼 가격이 싼 게 있냐 이거지. 아,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워낙 짧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전기차보다 전기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그 정프로가 밤에 진행했던 지난주 월요일 날 네? 전기차 그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인산철계라고. 예, 예. 아, 네. 우리는 인산철계는 좀 후진 거. 급 취급했죠. 네, B급. 그죠?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맞아요. 지리 자동차 이런 데서 달고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예. 오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1위는 네.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잘 팔리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다양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모델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1위 모델은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또 여기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2위는 테슬라가 아니라 BYD입니다. BYD. 네, BYD인데, 네. BYD가 어떤 차를 내놨냐면은, 네. 한이라는 차를 내놨는데, 한. 한이 그 65kW시짜리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에 탕 모델이 있었는데 탕은 83kW시. 이거 둘 다 인산철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65로 83보다 훨씬 적어요. 배터리 용량이. 그래도 불이 안 난다며 그게요.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용량이 훨씬 적은데 주행 거리는 한이 506km로 탕 500km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20%를 줄였는데 주행 거리는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인산철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그렇죠. 그 주행 거리가 짧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인산철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효율 개선이 되면서 여기가 브레이드 배터리라는 걸 쓰는데 네. 예전에 설명드렸던 셀투팩 셀에다가 바로 팩에다 바로 셀 집어넣는 네. 그 방식의 브레이드 배터리를 하면서 주행 거리가 좀 길어진 모델도 또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 고급 배터리를 가지고 고성능을 내는 시장이 있고 인산철 가지고 주행 거리 늘린 시장이 있고 작지만 도심형으로 쓸 수 있는 시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어떤 다양화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뒤로 내려가게 되면은 7위가 거의 중국의 미친 전기차죠. 니오. 니오. 1년에 10배 오른 주가만 10배 올라서 시가총액이 지금 80조 4천억 원. 아니 차도 비싸더라고. 차 비싸요.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급이야 니오가. 네. 난 싼 차인 줄 알았거든. 예, 여기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71조 원인데 이미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니오를 보면은 여기가 어떤 어디 시즌 누구랑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니오는 좀 비쌉니다. 한 최저 35만 위안 우리나라 돈 6천만 원 정도로 모델 3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네. 예. 근데 니오가 경쟁하고 있는 데는 모델 Y, 아우디 이트론, 다임러 EQC 뭐 이런 프리미엄 라인업이에요. 여기에 비하면은 별로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전기차만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아니고 네. OTA를 펌웨어로 가능한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오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어떤 그냥 듣보잡 회사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쟁 상대가 이트론 뭐 그러니까 벤츠, 아우디 뭐 이런 된 거고 시장에서 실제 중국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해저 서비스 같은 경우 배터리를 구동 모델로 하게 되면은 한 1200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미리 안 사는 거죠. 그럼 거기서 가격 경쟁력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런 회사들이 올라오는데 단지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이거 뭐 새로운 거 버블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그러니까 글로벌 OEM이 만들어낸 전기차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이게 그게 전용 플랫폼의 위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현대 기아차도 이제 뭐 EGMP인가 만들고 뭐 다 한다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거기서 저거 한다는 거죠. 그 분석한 분들 보니까 테슬라는 뭐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예를면 니오라든지 샤오펑 이런 예. 이런 데들도 다 전용 라인이에요. 전용 라인. 예. 전용 전기차 전용 라인이 갖춰져 있는 공정과 그렇지 않은 라인하고 엄청 차이 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 걔네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예전에 뭐 패러다임 퓨처라든지 뭐 바이튼이라든지 이렇게 좀 되게 이따가 안 나온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완연한 2세대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그러면 글로벌 OEM들이 내놓는 자동차가 중국의 전기차보다 진짜 성능이 더 좋고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글로벌 OEM들은 내놓은 적이 없고 현대차가 내년에 아이오닉5를 내놓게 되면은 그것도 아키텍처 기반의 전기차는 아니에요. 그냥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거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물론 글로벌 OEM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의 어떤 사이즈가 좀 더 커질 것 같긴 한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는 저가 모델부터 중가 모델, 프리미엄 모델까지 세분화되고 있는 거 보면은 중국의 CATL을 비롯한 BYD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양적으로 많이 성장할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질적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이유가 사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내년도 출시될 만한 자동차들을 원래 쭉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뭐 대형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인산철만 가지고 힘들어요. 그럼 품질이 좋은 NCM 배터리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질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3사들의 시장도 많이 커질 거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중국이 오히려 그 전기차 시장 세분화의 어떤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오히려 뒤늦게 전기차 시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노스볼트라든지 유럽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 배터리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네. 야 이거 배터리 양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테슬라가 2년 3년 안에 배터리 뭐 절반 가격 낮춘다고 했는데 화학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지금에 있는 선두 회사들은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낼 거고 오히려 중국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내 보니까. 왜냐하면 니온이 샤오펑이 이런 주가가 저렇게 폭등한다는 거는 CATL의 부상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 기자 얘기는 그죠?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물론 뭐 GM에도 손을 대고 뭐 BMW 하지만은 그 걔네들이 뭐 전용 라인처럼 그렇게 하겠나? 그럼 테슬라에서 싹쓸이 한다니까 주가 그냥 팍 뛰어버려 LG 화학 그런 효과를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보려면. 제가 볼 때 현대 기아차가 빨리 뭔가 확 변해서 그죠? 예. 전기차 양산 체제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은 그 갭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만 특이한 슈퍼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회사들 따라가는 거 보니까 글로벌 OEM들이 이렇게 느긋하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아시아나 얘기 그리고 배터리 중국 아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배터리 네.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